부사장님이 계시고 또 위에 누가 계십니까? 네, 저희 대표이사님. 아, 그러면 네. 대표이사님하고 두 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저희가 공동 창업을 했고요. 2010년도에. 아. 네. 그러니까 2000년에 처음 알았어요. 네네. 그 10년 동안 알고 있다가 그 코곤이 나오는 걸 보고 네. 아, 이거는 무언가 좀 기존까지와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야,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? 아, 그냥 또 아이폰 똑같이 봤는데. 그냥 이거 하면은 사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. 아.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 좋은 걸 보면 물건을 사지 말고 그 회사 주식을 사라고 하더라고. 그 몰랐어. 소비하자마자 괜찮다고 느끼면 주주가 되자. 아니, 그렇게 인기 있고 사람들 줄 서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러니까. 이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나도 줄 서야지. 그러니까. 아, 이게 왜 이걸 벗어나지 못할까? 처음에는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뭔가 바뀌겠다. 그래서 그때는 저랑 저희 대표님이랑 게임 회사 쪽에 출신이어서 어 어디 엔 아 넥슨 네네 어 그 회사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. 어 그럼 이제 너무 큰 회사죠. 거기 계셔도 뭐 될 텐데 왜 자꾸 거길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까?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제일 맡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아... 네. 그 이제 카카오톡을 만드신 이제 김범수 그 의장도 그렇고 큰 회사에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창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안에 계시면서도 늘상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게 되나요?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네. 사실은 안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네. 온라인 게임 같으면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뭐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정보 같은 거를 이런 투명성을 다른 산업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? 자. 제일 처음에는 교육을 선택했는데요. 막상 생각한 것만큼 교육이 쉽게 안 풀리더라고요. 뭐가 안 풀리던가요? 이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는 부모님 거잖아요. 근데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20, 30분은 해야 되는데 네. 엄마가 핸드폰을 아이한테 10분 이상 주는 걸 좀 꺼려하더라고요.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. 그래서 초등학생이 아니라 약간 그 밑에 영유아로. 영유아로. 그때는 또 노는 게 공부하는 거고 공부한 게 노는 유일한 때잖아요. 네네. 흔히 말하는 에듀테인먼트의 좀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이제 핑퐁이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. 이야,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런 책임감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자연을 먼저 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, 요즘은. 오히려 아, 책이나 맞아요.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핑퐁의 네. 영상을 통해 접해서 어쩌면 저희 영상이 마치 리모컨처럼 만약에 저희가 수성이나 금성에 대해서 다룬 영상을 보고 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뭐 별자리를 보고 책을 보고 망원경을 사게 할 수 있을까 아.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 세계를 잘 접하게 할까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.